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그 전통 그 오일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여러 번 가봤지만은 전국에서 그 기차를 타고 아니면 관광버스를 타고 그 정선 오일장에 모여들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만 나는 특산물 그리고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향토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가 이제 강원도 그 정선 오일장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일대에서 열리는데 이칠일장입니다. 2일 7일 끝나는 날에 그러니까 2일 7일 열리고 12일 17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날이 2, 7일 걸리는 날에 열립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이 뭐 손님들이 처음에는 거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오일장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장터가 되었다. 전국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손님들이 왕창 온다. 장터도 구경하고 산나물 뭐 먹을 거리 이런 거 왕창 사갑니다. 뭐 곤드레, 곰치, 산나물 도시에서는 없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싱싱하고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음식점도 보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그 관광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산나물이 있으면 쌉니다. 그리고 이제 덤을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열리고 뭐 공연도 열리고 뭐 노래자랑이라든가 장기자랑 이런 것도 열립니다. 천막 식당도 해놓고 뭐 국밥 뭐 등을 다 팝니다. 뭐 아저씨 뭐 사람들이 막걸리 한잔 기울이면서 거기에 가면은 그 전통 향토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콧등치기 국수, 메밀전, 뭐 전병 이런 향토 음식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그 관광지가 연계돼 있고 그래요. 거기가 뭐 뮤지컬 이런 것도 그 오일장에는 열리고 그 아리랑 고개나 뭐 이런 걸 이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그쪽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거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